안녕하세요, 멍구이 삼촌입니다. 지금 해남에 오늘 사료 가져다 주러 왔습니다. 오늘 해남에 80마리 유기견 아이들 사료 가져다 주러 지금 해남 현장에 왔고요. 지금 저희 국장님이 사료를 싣고 오고 계신데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애들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방 들어오셨네요. 강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강아지들이 많이 자랐어요, 벌써. 앞전에 태어난 강아지들은 벌써 많이 자랐습니다. 얘는 누구예요, 지금? 온순이에요. 예? 온순이? 어. 지금 하우스에 있는 지금 강아지 엄마죠? 네, 엄마. 이쁘죠? 온순이. 이름 그대로 온순하네요. 이 소중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네요.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순아, 아이고. 온순이 젖이 많네. 근데 온순이 강아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벌써 이제 입양 보내도 되겠던데 벌써? 대구도 남았잖아요. 네. 아, 그리고 저기 하우스에, 저 컨테이너 이쪽에 있는 애들도 아직은 멀었지만 빨리 그 예방접종도 하고 해충약도 먹여가지고 구충을 하고 요것들은 조금 자라면 쟤들도 빨리 입양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요것들은 저 예방접종도 아니 요건 모르겠구나. 해충약만 줬구나. 그것만 예방접종. 어우, 걔를 안 보고 만지면 물려요. 예. 온순이는 여기 버리고 간 게래요? 버리고 간 게인데 아무리 친해도 저만한테 왔을 거예요. 저만한테. 지금 이 애는 누구냐면 그 컨테이너 앞에 있던 애예요. 컨테이너 앞에 있던 애인데 지금 왜 여기 왔냐면 강아지가 태어나서 많이 자라가지고 그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요. 고개를 내밀면 물을 뜯어버리니까 다쳐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예. 오니까 옮겨져 있더라고요. 예.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어, 강아지 많이 컸네. 아이고. 벌써 강아지들이 강아지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은 벌써 강아지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조금 있으면 저희 국장님도 오실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오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오실 거고. 아, 표고버섯이에요, 그게? 표고 농사 지으시는가 보네요. 아. 굉장히 비싸요, 이렇게 표고버섯이. 네. 맛있어 보여요. 사료 한 포하고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못해요. 아, 우리 박은비 기자님이 지금 오셨네요. 가세요. 예, 네, 기자님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격하게 반겨주네, 애들이. 아이고, 격하게 반겨주네요. 어, 그냥 놀라지 마,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어, 그래, 그래. 괜찮아, 놀라지 마. 어, 어, 괜찮아. 할아버님께서 여기서 교제하십니다. 예.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생활하셔요, 여기서. 이 텐트에서 할아버지께서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텐트에서 할아버지께서 생활하시고, 요 강아지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은비 기자님 오셨는데, 할아버지 카네이션 따라드리려고. 보세요. 네. 이거 할아버지가 직접 말리신 거거든요. 사온 거죠. 엄청 귀한 거거든요. 사료 후원하신 분 드릴게요. 사료 후원하신 분 한국에 보내드릴게요. 어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네. 아, 어, 강아지도 있네, 저기. 저기 또 강아지네, 강아지. 강아지가 있습니다. 어어. 우리 또 기자님한테 가볼까요, 한번? 카네이션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버님 달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국장님이 오면 사료를 옮길까요? 까대기 친다 그러죠, 그죠? 사료 까대기를 쳐야 됩니다. 사료 까대기 쳐야 돼요. 아이고. 왜요? 소방이에요? 네. 좋은 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 연정님. 아, 얘가 제일 눈에 밟혀요? 항상 얘한테 집에 가서도 얘가 제일 눈에 밟히죠. 아이고 그래. 지금 이 안에 있는 강아지들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저기 그 눈도 못 떴던 애들도 지금 이제 눈 떠서 막 돌아다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카네이션 달아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참. 오늘 그리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옷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옷도 준비를 했고. 아 진실 항상 진실된 영상 잘 보고 느낍니다. 아 지현정님 감사합니다. 어 왜 놀랬어? 어 아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요 안에도 지금 애기가 있는데 소심해서 잘 안 나와요. 국장님이 오시면은 사료 까대기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그 전에 지금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실방을 찍고 있어요. 다 각 지에서 오다 보니까 6시에 출발했어요. 6시에 준비해서 출발했는데 지역이 다 다르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착 시간이 다 달라요. 차가 밀려서 도착 시간이 다 달려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틈에 짬을 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실방 촬영을. 와우. 아버님께서 버섯을 많이 따주셨네요. 대박인데요? 네. 나야 뭐 사람은 무슨 가라데에서 얻어먹다가 얻어먹은지 기들은 내가 줘야만이 그냥 그거 그거 들어가가지고 다시마랑 들어가고 우리 강아지들 이렇게 주무셔도 홀짝 못 먹었어요. 아니 아버님도 돼요. 나도 먹어요. 강아지들이 내가 먹으면 다 뜯어 먹어버려. 얼굴 쳐다보면서 아니 높은데 좀 두시고 아니 패드 속에 두시고 드세요. 예. 스프처럼 스프처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물기름 좀 넣을게요. 260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맞는 거 끊어보세요. 아니 맞아요. 여름에 식용유 줘도 가벼울 것 같아요. 예. 아 요거 좋겠다. 야 괜찮죠. 신발 나가시면 많이 안 샀어요. 신어보시고 세는 신발이 신어보시고 괜찮으면 또 주고 일부러 여, 많이 안 샀어요. 연놈 신고 바깥에 나가면 나이 같고 이상해 된다고 지금 국장님이 제가 수속을 저희 집으로 시켜야 되는데 국장님 집 수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삼팔이랑 가지랑 좀 시켰거든요. 몇 개? 연곳은 야, 장난감이 아니고 걔들이 언제 물러서 뜯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물 들어가도 되는 신발이라서 일할 때 신고 그냥 그대로 바라고 그냥 신고 버려도 돼요. 안 벗겨도 편해요. 박스 소리가 있고 일어나야 안 하면 걔 물러서 신어버려. 이런 걸 아쿠아 슈즈랍니까? 네, 아쿠아 슈즈. 아쿠아 슈즈. 옛날에 너 내려가 꿈보다는 어렵냐? 아세요? 아쿠아 슈즈 아셨어요? 얼마 안 돼요, 안지가. 옛날에 구글 그 저 티켓을 모르게 갖고 일어날 때 받았는데 그 애기 티가 별로 안 나죠 이제 하루도 안 신었어. 그래갖고 모르고 딱 놔뒀다. 얘가 겁이 나서 놀라니까. 나는 어버이날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안 달아. 강아지들이 달아준 거라 생각했어요. 무슨 많이 했었으니까.
애기들 놀래가지고 갑자기 움직여. 맞는 게 사고 싶어. 저게 늘어나는 거라. 다른 편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이고 무서워. 아 무서워. 애들인가 아니 말뚝 있는 다 파보고 다 아주. 장은 장. 어, 그 안에 새끼들 있어. 이거 엄마예요? 어. 아이고 아이고 강아지다. 얘들은 커도 많이 안 클 거라서. 이제 가을에 내려오면은 가정에 입양해도 참 좋은데 그죠? 첫눈사람한테 보내고 싶다. 그 안 하면 벌써 뭐 썩히고 뭐 썩히고. 내가 작년에 야 그, 덩치 큰 놈이 작은 애들 그 할고 누르면 애들은 겁낸다. 아 요놈이 어? 대장이야. 쪽간에서 대장. 어. 아 얘가요? 요거 요거 행복이가. 이름이 뭐라고요? 행복이. 행복이? 네. 요것이 지금 애미 죽었는데 하나 낳고 그 걔가 많은 게 물고 다녀. 그래갖고 다 죽으려면 할 수 없니까 우유 그 타다가 회사바람을 이어가지고 너 죽으면 죽겠는데 안 먹으면 죽겠는데 뭐 먹으면 살 것이 그래갖고 미개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빠 저 구애를 많이 하네. 이는 우유를 줬어도 먹고 사는 놈이 요거이라 눈도 안 떴을 때 미개는데 이모가 요것이 눈도 안 떴을 때 그 우유를 먹였어. 사람은 우유를 그한테 살았다 또. 그렇게 이제 내가 가엽더라고 행복이라고. 너는 행복하고 살아야지 행복이라고 이름 짓자고 그래. 행복. 요것이 안 떴나요 지금? 저기 저 여순이가 저기 새끼가 온다리여. 그 말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데를 받는 갑이야. 그런데다가 또 온다리를 데리고 내가 보듬고 아. 나간데 보고 안아버렸어. 할아버지한테 안 가 그 뒤로? 나한테 안 와요. 그래서 지금 한국을 하나 가버렸어. 눈치. 온다리 데리고 가는 거 보고 새끼 죽고 나서 안 온다고. 그러니까 말 못해도 그거 다 한다는 거야. 말 못해도 다 알죠. 생명인데. 더 알지 사람보다 더. 사람보다 더 느끼지. 꼬라갖고 안 하나 지금. 지금 꼬라지 났다. 이제 꼬라지 났다고 삐져서. 꼬라갖고 삐져서. 어 꼬라갖고 이렇게 삐져서. 지금 온다리를 제 국장님이 이제 피부하고 계시거든요. 아파서. 입양처도 정해져 있는데 아파요 온다리가. 빨리 나아야 가는데. 저 국장님, 배리 국장님 도착하셨네요. 사료 싣고. 차가 두 대가 왔네. 모든 게 슬픈 현실 올 때라 더 가슴이 아려오네요 하셨어요. 제가 어쩌다가 카메라를 잡고 있네요. 그쵸? 솔직하니까. 여기 와보시면은 아 정말 느꼈거든. 입양 갈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새끼들이 너무 많은데. 카메라 좀 비추지 말고. 사이즈 입어보시고 맞으시면 국장님이나 센터장님한테 주세요. 네.